그렇게 산산조각 낼 일이야? 그냥 그거 감아놓은 건데 저번에 여기까지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지. 다른 걸 물어뜯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이건 소모품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 식감이 마음에 들어? 그것도 새로 또 감아줘야겠네. 그것도 뜯을 거야? 그럼 안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거 많이 물어뜯어. 딴거 물어뜯어. 비싼 거 말고. 우리 미아가 열심히 헤쳐놓은 이거를 뜯어내고 다시 답시다. 우리 미아 철거만 잘했어. 우리 미아 원래 철거 잘해. 이게 내가 다이소에서 목걸이였거든? 목걸이였는데 사다가 이거 감아놓은 거란 말이야. 원래 횃대가 아닌데 횃대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가벼워요. 5,000원밖에 안 했어요. 맞아, 심지어 바퀴도 있고. 역시 다이소. 뭐였지? 무슨 붕대였지? 점착붕대. 그래서 쉬쉬 감으면 쉬쉬 감아집니다. 하지만은 미아 엄마는 똥손이니까 미아 아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 꼭 나를. 근데 뭐 이게 어차피 쓸 만큼 써가지고 꼬질꼬질 때가 낀 상황이어서 우리 미아가 철거를 잘했어. 그치, 우리 미아. 어이구, 일로 오자. 어이구, 잘했어요. 철거해도 칭찬받는 이런 삶. 뭘 때려 부숴도 칭찬을 받네. 다음에는 꼭 6인 이하로 태어나세요, 여러분. 이 어디가 있을까? 미아는 엄마랑 놀고 있고 아빠가 이제 할 거야. 그치, 미아? 잘안 된다니까 이거. 우리 미아 이거 맨입으로 어떻게 뜯었어? 미아 부리는 거의 니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절삭력이 좋습니다. 장미칼 파는 기분인데. 네, 여기에 이제 니퍼가 달려 있죠. 왜 앵무새 보고 한 손엔 가위 한 손엔 니퍼를 든 5살짜리 얘가 날아다니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는데 진짜야. 칼로 잘라야 되는데. 얘네들 학대할까 걱정하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학대당하지 앵무새는 학대당하지 않아. 싫으면 절대 참지 않아. 제발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 잘 갑니다, 그치? 저렇게 짱짱하게 감아놨는데 많이 짱짱하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곧 떨어질 거라. 아, 일하기 싫다. 자, 미아 가보자. 벌써? 여러분, 이거 샵에서 사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이소 5,000원. 접착붕대 얼마였지? 몇천 원안 했을 건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 다음에 얘도 한 4,000원 해가지고 총 합쳐서 10,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떼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홈쇼핑 같지 않아? 혜태 새로 감자마자 응가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아가 이걸 반 철거해서 지금 리모델링 한 거야. 알고 있어? 알아도 모른 척할 거지? 땜일 거야. 혜태 새로도 감아주니까 한다는 게첫 번째는 응각이고 두 번째는 땜일이야.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미아 또몇달 쓰다가 뜯을 거야? 철거하고 싶을 때는 미리 말을 해줘. 미리 말을 해줘야 아빠가 이거 붕대도 사고 자재도 사고 하니까. 알았어? 빠빠. 옳지. 응? 옳지. 엄마 뽀 여기까지.